예, 아소다로를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베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후쿠오카와 그 지역에서 유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한번 국회의원을 했으면, 총리를 했으면, 정치를 했으면 세습이 돼요. 철저하게. 참 이 얼굴 아주 압권입니다. 압권. 한국 사람에 대해서 망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소다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입이 삐뚤면 안 된다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요. 진실을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입이 삐뚤면. 입이 삐뚤어지기까지 얼마만큼의 생각과 말을 했으면 입이 한쪽으로만 발달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을 섞어서 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점점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얼굴 관상에서 시작은 이마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마지막 관문은 입에서 모든 에너지의 집결체가, 집합체가 입으로 모입니다. 모든 기운이 모이고 모이면 어디로 가요? 물은 흘러서 결국 강을 지나서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입으로 모여요, 입으로. 말년 운세를 어디로 봐요? 턱으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턱도 맞아요. 그러나 이 턱, 하관, 코 밑에 이 하관의 대통령, 왕에 해당되는 부위가 바로 입입니다. 턱보다 입이 더 중요해요. 이마가 어떻습니까? 이마는 좋잖아요. 어디가 좋아요? 발달을 했잖아요. 일월각이 발달을 했잖아요. 집안이 부모님 때서부터 그 윗대에서부터의 복으로 본인은 잘 먹고 잘 사는 기운을 내려받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귀 보세요. 자, 아베와 기시다, 아소다로 셋 중에 귀가 제일 좋아요. 귀. 그죠? 자, 잘 감쌌죠? 수주가 넉넉하죠? 이 인간이 잘나서 이런 귀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윗대의 조상들이 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탕광을 이어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아버지가 탕광을 유지했었던 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세습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목이 꺾였잖아요. 항상 이 자세예요. 그러니까 꺾이면서 입도 삐뚤어, 눈도 삐뚤어, 눈썹도 삐뚤어, 다 삐뚤어요. 이거예요. 이게 이 얼굴. 이거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아베를 뒤에서 마쿠 조종을 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우익 세력들을 좌지, 물론 파워가 있으니까 좌지우지 하겠지만 그 우익 세력들을 떠받치고 있는 국민들, 일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익 세력들은 소수지만 이 소수의 세력들이 정치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고 그 밖에 국민들이 있는데 항상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대대손손합니다. 아베와 기시다, 아소다로 이 세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 사람 말고도 현재 살아있으면서 총리 생활을 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로다가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인간은 인간 말종이다.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요. 왜냐 그러면 다 알잖아요. 네, 아소다로. 특히 한국을 비하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한국에서, 남한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요? 왜냐 그러면 6.25 전쟁 당시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쟁 물자를 한국으로 공수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쟁 물자를 만들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를 생각하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일본이 산다는 말도 안 되는 미친 개소리를 했어요. 이 인간이. 이 삐뚤어진 인간 쓰레기 만든 못한 새끼가. 이런 인간은 절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진짜 조심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소다로 이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입꼬리까지 하향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본인 자신 이외에는 눈물도 피도 없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이 지경으로 입이 삐뚤 수가 있죠? 전 이 지경으로 입이 삐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이 더 삐뚤어져요. 텔레비전 나올 때 보면 이 귀덕을 많이 보니까 수명도 길어요 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세요. 아베 신조와 아소다로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일본이 망하는 것이고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